안녕하세요. 어린이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에 있는 대한성공회의 이경호 베드로 주교라고 해요. 대한성공회는 1890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131년 전에 영국에서 우리 존 코프 주교님이라고 오셔서 선교를 시작한 교회입니다. 지금은 서울, 대전, 부산 이렇게 세 교구가 있습니다. 지난 1년 10개월 동안 코로나19 감염증으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지요. 특히 우리 어린이들은 뭐 썬데이 스쿨, 주일학교를 갈 수도 없고 또 여름 캠프나 겨울 캠프 같은 즐거운 시간도 함께 보내지 못하고 부활주일, 성탄주일 같은 좋은 축제 날도 함께 모여서 즐겁고 재미있는 시간을 보내지 못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모릅니다. 이렇게 어렵고 힘든 시간이지만 만나지 못하니까 친구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또 주일학교가 얼마나 소중한 모임인지, 또 여름 캠프와 또 겨울 캠프가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지를 더 깊이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기도 합니다. 이제 코로나19가 조금 안정이 되면 더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친구들도 만나고 재미있는 성서 공부도 배우고,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믿음이 이렇게 자라나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지요. 그 모든 일들이 우리의 마음을 슬프게 하고 또 안타깝게 합니다.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이 또 얼마나 소중한가를 생각하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약 성서에 보면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요셉은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받다가 형들의 미움을 사서 노예로 팔려갔고 또 죄수가 되었죠. 그러나 많은 어려움과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살아간 아주 훌륭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들도 지금 많이 힘들지만 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친구가 되셔서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신 것을 믿고 살아가면 언젠가 더 멋진 날들이 올 거라고 믿습니다. 어린이 여러분, 이런 기회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 말씀을 더 많이 읽는 시간을 보내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그 놀라운 계획들, 꿈들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을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